일단 강아지 운동에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저도 같이 운동도 되고 그 강아지랑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. 좀 펫 프렌들리도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그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 분위기로나 이거를 조금 가운데로 모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돼요. 사실은 이지를 분양할 당시 그러니까 약 4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. 사실은. 근데 지금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조금씩은 펫 프렌들리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완벽하게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아 그래도 이제는 갈 곳이 좀 많아졌다 이 정도 느끼는 정도입니다. 即刻用 View TV app 同上 View.TV 免费重温更多精彩节目，任你选择。